둘, 셋. 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했던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이때 국민투표율 95% 이상을 기록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을 만듭니다. 그날이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헌절이 됐죠. 그리고 그들 중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되고요. 이 50선거는 남한 정부의 단독 선거였어요. 이후 같은 해인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죠. 현재 7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5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말 그대로 지방의원 뽑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의원이요.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임무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원은 그 지역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죠. 이 선거는 투표 용지가 꽤 많습니다. 제가 과거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저는 5회 지방선거, 6회 지방선거, 19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18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 선거 빼고는 다른 선거들은 몇몇 분을 제외하면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떤 특정 인물만 되지 않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거에 저처럼 선거에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제7회 6.13 지방선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6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치러지고요. 시간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상관없어요. 당연히 신분증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월 13일 선거 당일은 주소지 지역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5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하셔서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과거 주소지 지역에서 투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따로 문의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투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1차 투표 용지를 받을 거예요. 이 종이에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뽑을 겁니다. 교육감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교육감이에요. 뭐 서울 교육감, 광주 교육감, 부산 교육감 등등. 그리고 다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거기서 살고 싶네요. 네. 그러면 광역단체장은 서울특별시장을 뽑는 거고요. 기초단체장은 강남구청장을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 부산으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부산시 사상구에 산다고 하면은 광역단체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될 거고 기초단체장은 사상구청장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전남 여수시라고 또 가정해보면은 광역단체장은 여기 있는 광역시가 아니니까 전남도지사를 뽑는 거예요. 전라남도 여수시니까 전남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여수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랑 여수시장이 하는 일이 같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서울시장과 같은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전남도지사랑 역할이 같은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이런 것만 이제 광역단체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내에 여러 가지 구가 있죠. 강남구, 강북구 뭐 이런 거. 그리고 전남에도 전남 여수, 뭐 전남 뭐 어디 뭐 많죠. 그것처럼 기초단체장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2차 투표용지로 넘어갈게요. 2차 투표용지에서는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렇게 4명을 뽑으면 끝입니다. 너무 헷갈려. 그쵸? 저도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겠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한다고 했을 경우에 광역의원은 서울시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강남구의원 이렇게 뽑는 거예요. 쉽죠? 광주로 뭐 생각해보면은 광역의원은 광주시의원,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은 광산구의원 뭐 이런 게 되겠죠?
전라남도 여수로 또 예를 들어보면 광역의원은 뭐 전남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은 뭐 여수시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이랑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둘 다 정당을 뽑는 거예요. 정당 후보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등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후보 순서로 말한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당만 투표를 하시면요, 정당에서 정해놓은 후보가 자동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투표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예외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7인 선거가 아니라 5인 선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4인 선거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는데요, 그래서 7명이 아니라 8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재보궐선거란 결혼 생겼을 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해임이 되거나 뭐 사망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공석일 경우 있잖아요. 이번 선거 때 인원 맞추기 위해서 병행하는 거예요.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12곳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선거하시고 선출이 되신 의원분들은 임기 4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투표를 정말 잘하셔야겠죠? 선거의 역사는 70년이지만 그 70년 내내 진정한 투표권을 행사한 건 아니었잖아요. 부정선거, 뭐 독재정치 등등 우리는 역사에서 기본권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뤘고요. 선거권은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참정권입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이어나가야 해요. 자유의 세상을 물려주신 조상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을 국민의 지역 대표들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제가 말했지만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지방선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